저는 양해동 열사와 분신 하루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단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 가족들과 오붓하게 식사를 하는 자리였다고요. 맨날 돼지고기 사주다가 소고기를 사줬다 합니다. 아이들을. 그런 자리에서 저랑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탄원서를 조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탄원서를 좀 더 해볼까요? 근데 양해동 열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 탄원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가족에게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아내분이 탄원서를 열심히 전날 쓰는데 괜찮다. 네가 아는 게 내가 아는 거고 서로 삶 다 아는데 내가 내 마음 담으면 되지 않겠냐 하고 다음날 분신 당일 그 편지지를 갖고 가신 듯 합니다. 6시 반에 아침에 나서셨다고 해요. 여느 때처럼 집회로 가는 통지들을 웃으면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그 탄원서가 아닌 유서를 적어서 우리 남은 사람들에게 탄원하는 그런 탄원서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양해동 동지가 새 부에 유서를 준비를 한 건 다들 아실 겁니다. 해서 당일 분신 직전 9시 18분 유서를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차 본네트 위에 새 부에 유서를 남겼는데요. 가족과 우리 건설 노조와 그리고 각 4개 정당에 보낸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난간을 어떻게 뚫어가야 될지 고심고심하다가 내린 결론이 그것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사당이 힘을 합치고 그리고 건설노조가 또 똘똘 뭉치고 우리 동지들이 단합됐을 때 지금의 전국을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열사가 세 차례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 아주 기획되고 뭐 추측성인 내용으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지능팀들이 조사하던 것이 이번에 윤석열 정권 200일 작전에 들어가면서 저기 강력계 형사들이 우리를 수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력계 형사들이 노동조합을 합니까? 노사관계를 합니까? 그 과정에서 순화디순한 우리 양해동 열사는 자기가 다 안고 가겠다. 그래서 아니 해동이 형 깜깜한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뭐 잘못했냐 책임질 것도 없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양해동 열사에게 경찰들은 이렇게 회유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네가 우리 조합원들 일꾼들 안 넣는 조건으로 전임비 받은 걸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양해동 열사 그건 아니다. 그렇게 왜곡하는 건 아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를 건설사 삥이나 듣고 다니는 그런 잡배 그런 어여운 노조에 비교해서 되겠습니까? 그거 거짓 맞지 않습니까? 굉장히 억울해하셨고 똑같은 취급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살기 위해서 투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물러서면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후퇴의 길이 없기에 싸우고 있습니다. 양해동 동지도 살기 위해서 건설 노동을 시작했고 살기 위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기능을 습득해서 임금을 올리고자 했고 살기 위해서 노조 들어왔고 살기 위해서 교섭 들어가고 투쟁했습니다. 살기 위해 싸운 동지가 오늘에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애석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 뜻을 이어서 함께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기 들어서 5월 1일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많은 전화를 받아보긴 처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분신이라는 선택을 하시게 됐는지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근데 며칠을 지내보니까 알 것만도 같습니다. 수백 통이 쏟아지는 전화, 많은 사람들의 관심, 국민들의 지지. 다만 아쉬운 것은 왜 사람이 죽어야만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걸까요? 죽지 않고 살고자 했던 양해동 열사가 그 길을 택하기 전에 좀 알아주면 안 된다. 건설안전 특별법 몇 년째 계류 중이고 우리가 현장에서 불법을 신고를 해도 굽배기도 안 보이는 상황에 우리가 고육지책으로 집회하고 신고하고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처지를 먼저 좀 알아주면 안 됐었나요?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도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제2의 제3의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동지들 함께 투쟁할 수 있겠습니까?